감사합니다. 이어서 오후장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태환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나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IT 기기 케이스 제조업체인 모베이스입니다. 그 매출 구성을 보면은 휴대폰 케이스가 70% 정도, 노트북 및 넷북 케이스가 20%, 기타 5%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익이 큰 폭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의 베트남 옌펑 공장이 1억 5천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면서 최대 휴대폰 생산 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휴대폰 전체 생산량의 30%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의 베트남 법인 매출도 지난해 400억 수준에서 800억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예상 실적을 산출해 보면은 EPS 1,200원 수준 정도로 예측해 봤을 때퍼 5배 미만인 매우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을 알수 있고요. 추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 6,5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모베이스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김태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